선생님 본문에 이렇게 자생의 마음법을 먹고 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자생의 마음법을 먹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더 되새기거나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흘려보내면서 그냥 자생의 마음법을 먹고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스님이 뭐 파도가 그냥 그게 바다지 그렇게 제가 늘상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도 스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계속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그냥 제가 그게 그냥 웃음이 났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막혀있던 그게 수도관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던 게 이렇게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와 내가 이게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겁이 쑥 들어오니까 그냥 체중이 쑥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2023년 10월 12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견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제가 요새 공부를 하고 있다가, 또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그걸 못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법문 내용하고도 좀 많이 통하는 것 같은데, 나를 놓는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좀 뭔가 어리둥절한 게 현실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법문 중에 스님도 하신 것 같고 좀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좀 갸우뚱 이런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래도 이거는 꼭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법문을 듣다 보니까 뭐 그까짓 거 100년도 못 사는데 이거는 대장부가 하는 공부인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이거는 했던 그 마지막 하나도 왠지 놓을 수,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왠지 저도 모르게 그냥 이거는 했던 그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거 싫다 하기 싫다 막 겁난다 귀찮다 막 이런 생각 없이 결국에는 제가 하게 될것 같은 또 그런 이상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망상인지 잘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이 공부 그 되게 이렇게 조바심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30년 잡으면 그 안에는 되겠지 그랬더니 좀 조급함이 아예 없다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막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또 재미있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를 교묘히 이렇게 조작을 해서 속이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그러면 까짓 거 속이면은 어떠나?
마음 공부를 제 마음 공부하는데 저한테 속기는 싫은 것 언니, 아까 그랬잖아.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같아요. 아, 그거는 그 현실상의 문제여가지고. 현실을 아는 게 어디 있나? 다 현실이지. 아직도 공부라는 걸또 둘을 보게 된것 공부든 뭐든 다 현실이라는 면에서 똑같잖아. 같아요. 네. 마지막 남은 현실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떨어져 나가는데 뭐 공부가 안 떨어져 나가나? 그것도 현실이지. 근데 이거는 좀 뭔가 되게 놓여지면 다 놓여져야지. 아까 법우님이 그랬잖아. 까짓 거. 네. 그거는 그럼 진짜 까짓 거는 까짓 거별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해. 별것 아니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별것 아니지. 하나나 전체나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생겨먹었으니까. 하나가 별것 아니라면 전부 다 별것 아닌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공부는 좀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확실한 게 있어야 돼, 뭐랄까, 이렇게. 자기가 그걸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좀 요새 어리둥절한 게, 그 파도가 다 분열이 되고 파도를 보이고 뭐 이렇게 안목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한데 근데 그런 와중에 좀 그렇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까짓 거 하는 생각을 하면 또 결국 뭐 파도가 이렇게 보이던 저렇게 보이던 결국 괜찮기도 하고 막잘 그래, 그런데 모르겠어요. 법우님이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여기까지 거뭐다 대수로 올 것도 없네 하고 놓았더니 오히려 더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네. 그런 알수 없는 확신이 들었어요. 알수 없는 확신. 뭐알수 없다는 건 자기 머리로 재일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 머리로는 재일 수 없는데 마음에서는 확신이 든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머리로 재는 용하니까 그게 되게 생뚱맞게 느껴지는. 왜냐하면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막 복잡하게 많이 생각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머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는 그거를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내 마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서, 확신이 든다면서. 근데 우리는 마음을 못 믿고 머리를 믿으니까. 그게 이제 존도몽상이지. 맞아요. 마음을 못 믿어요. 그래, 그렇다면은 그래봤자 아닌가? 놓으려면 다 놓을 수 있어야지. 그때 벌써 그렇게 놓으면서 한쪽에서 마음이 저절로 들잖아. 오히려 잘될것 같은 확신이. 봐봐, 저절로 아까 분명히 내가 일부 법회 때 그랬죠? 자기 알물 도우면 저절로 제대로 보이게 된다. 저절로 잘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잘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느낌이 법우님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뭐. 근데 고를 때 네, 그 생각하고 나. 살짝 느껴지는 거지, 고를 때.
그 얼마나 좋고 편해요. 자기 마음에 할 일 없어 좋고 오히려 더 잘 되어서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뭔가 되게 자유롭고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아직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가 뭐, 뭘 어떻게 해야 가벼워지는 게 아니야. 그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게 벌써 뭐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전제로 그런 말이 나온 거거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다 때려치워버리니까 마음은 가벼워지면서 저절로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들면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꼭 먹고 알 먹고 원래 우리는 네.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꿩도 못 먹고 알도 못 먹고 산다니까 바보같이 자기는 자기대로 애쓰고 결과는 결과대로 시원찮고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이게 뭐 현실이다 하고 잡고 있는 걸 좀 놓아봐야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고 좀 말하자면 그 분별심이 조금 구멍이 생기지. 아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오 이게 진짜네 이게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이게 좋은 거네 하는 거를 자기가 느낀다 이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점점 자꾸 조금씩 생기는 거지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런데 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내가 말을 했지만 내가 놓는 것도 아니야 저절로 그쪽으로 가 자기가 벌써 해보니까 그쪽이 좋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쪽으로 가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놓는 게 아니고 그쪽이 더 좋거든.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저 그래서 지금 느낌은 그 스님이 그 절벽에서 달을 허공으로 뒤져야 한다고 하신 그게 저 딱 그 절벽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무슨 번지 점프 같은 거 할 때 안 한다고 막 하다가 억지로 이렇게 올라가다 딱 그 앞에 바로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런 느낌? 아, 근데, 고기 있고 앞에서 이제 뛰어내리면 된다, 이제 좀 이렇게 심호흡을 받아든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때, 근데도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아직 뛰어내린 것도 아닌. 자기가 가벼워졌다면 벌써 뛰어내렸다는 증거지. 근데 다시 또 분별심이 든 거지. 아, 뭐, 뛰어내리면 그때 뭐가 있어? 몸도 이제 상관없고, 뭐, 돈도 상관없고, 건강도 상관없고, 뭐, 좋은 거, 나쁜 것도 상관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아무 상관이 없잖아. 번지점프 할 때 다리를 벌써 탁 내딛었을 때는. 그죠? 땅에 붙어 있을 때 이놈 저놈 좋은 일 나쁜 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있지 발이 땅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잖아요 뭐가 상관 있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죠?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야 계속 해보세요 그래도 법무님은 법문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막 어렵게 폼 잡고 막 힘 주고 아는 것만 많아 많게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반대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공부가 되는 데에는 그냥 법문 중에 단 한마디라도 그대로 들어오면 그 낭떠러지에서 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떼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라. 자기가 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법문을 듣고 자기가 발을 떼는 게 아니고 법문이 믿어지는 순간 저절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못 믿으니까 자기가 떼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놓으려고 자꾸 하잖아. 근데 자기가 놓는 게 아니고 놓아라 하는 것은 자기가 놓는 게 아니고 법이 들어가면 저절로 놓아진다.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믿어지면 받아들여지면 정말 온전히 받아들여지면은 내가 놓을 게 없어요. 저절로 탁 부리가 되어버리지. 그래서 법이 온전히 믿어지면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놓을 것도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둘이 아니다를 듣고 놓아라를 듣고 내가 놓아보려고 애쓰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놓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왜 내가 파도에다가 손을 대어야 그 파도가 바다로 변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자꾸 파도가 파도로 보여서 문제지. 파도가 파도로 안 보이는 게 관건이지. 파도를 자기가 손대서 바다로 만드는 게 아니다. 법이 딱 들어오면 파도로만 보였던 그것이 바다라는 게 저절로 딱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놓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방아착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둘로 놓고 둘로 보고 자기가 어떻게 좀 파도를 바다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파도를 어떻게 바다로 바꿔 자기 안목이 그 바다로 저절로 보여져야 돼요. 저절로 바다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법문이 믿어지면. 법문 중에 딱 한 구절만 어느 구절이든지 딱 한 구절만 불이법이 믿어지면 저절로 법은님이 아까 저도 모르게 전 한 게 없는데 저절로 가벼워지고 하듯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각자 자기가 애써서 놓으려고 하는 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죽으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열심히 해보라고 하느냐. 열심히들 죽으라고 그렇게 애쓸 거거든, 분명히. 아무리 이렇게 법문해도. 그렇게 하다가 안 될 거거든. 아무리 해도 안 될 거고 결국은 힘이 엄청 들 거거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법이 쓱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고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전등법은 계속 해보세요. 저 그렇게 하나 있는데 제 요새 고민인데요.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 현상을 어떤 느낌을 원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그냥 번지 점프할 때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뛰어내리면 되지. 법은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 그것도 똑같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런 게 뭔가 이렇게 그 딱 떨어지는 느낌을 그 원하는 그게 거기서도 뛰어내려야지.
그 느낌을 원하는 거기서도 뛰어내려야지. 그게 너무 좀 그거 있어야 되겠는 거야, 너무. 그럼 못 뛰어내리고 뭐또 분별 속을 좀 살아야지 뭐. 있어야 되겠으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몇 시예요, 지금? 지금 목요일은 시간이 좋아요. 지금 2시, 오후 2시 반이에요. 아,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구나. 네. 네. 이제 그렇게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변해 갈 거니까 계속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네. 다음 하형 부부님. 아, 네, 스님. 질문이 있었는데요. 방금 답이 다 나와버려가지고, 딱히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한번 해보실까 봐. 네, 그래서 손들은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한테 되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서운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 그러고, 아까 스님께서 진통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진통제 처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그 서운한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앞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그냥 진통제일 뿐이고,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파도가 바다로 보일 것이다. 그 그렇지. 말씀에서.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이 바다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아유 내가 안 태어났으면 뭐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만들어 버렸잖아. 네. 근데 질문은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힘이 약해서 이렇게 제가 진통제를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아니요. 힘이 약해서 넣는 게 아니고 네. 빠져나가는 우리가 빠져나가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피하려는 습관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피하고 싶은 우리 습관 때문에 그래요. 직면하면은 그때서야 파도가 바로 바다임이 보여. 근데 싹 피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파도를 진통제로서 뭐그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이 파도를 편안한 잔잔한 물결 모양으로 바꿔보려고 계속 그렇게 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전부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마음이 전부 쾌락을 원하는 게 전부 도망다니는 거거든요. 현실에 만족 못하는 마음, 끝없이 추구하는 마음, 그게 추구하는 마음이 도망가는 마음이거든요.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거든. 그 습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힘이 필요해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안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들 그런 말씀 하시대요. 아유, 뭐 내가 없으면 이게 어디겠나. 요런 생각으로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계속 제 마음이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그냥 진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괴로움에 직면하세요. 괴로움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힘들고 못 견디겠으니까 그 다음 과정이 오거든요. 근데 딱 그런 생각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유 내가 없는데 뭐 상대가 어디 있겠나라든가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남편이 어디 있겠나라든가 요런 생각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안 빠져나가면 예를 들어서 막 오갈 데가 없고 마음은 힘드니까 저 파도가 저 남편이 바다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지? 저 남편이 어떻게 그대로 받아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의문이 들 수가 없잖아, 빠져나가 버리니까. 네.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 마음을 누르나 버린 것 같아요. 그 다 보니까 그걸 공부라고 하고 계시더만. 네. 근데 스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도망 안 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도망을 절대 안 가야 됩니다.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괴로운 마음을 내가 뭐 관했더니 지켜봤더니 알아챘더니 괴로운 마음이 없어졌다. 이것도 도망가는 마음이거든. 그래가지고는 괴로움은 영원히 없애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즉 파도가 바다로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자꾸 그렇게 심리적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오갈 데가 없어야 돼요. 오갈 데가 없으면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법이 떠오를 거거든. 어떻게 이 세계 그대로 공이야? 어떻게 해서 저 남편이 그대로 받아야?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때에 해결이 되지, 저절로 해결이 되지. 분별심으로 싹 빠져나가버리면 그건 절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나로 있는다 이것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면하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조작하지 말고 있어 보세요. 죽는가 사는가. 그때 있어 봐야 그 다음에 법으로서 그 분별해서 벗어나지. 왜 법문 들은 것들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온 게 있거든. 한마디를 들었어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이길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세계공이다. 파도가 그래도 그대로 바다다. 근데 실제로 이 남편이라는 파도가 그대로 바다인가 경험이 되어야지. 바다인이라는 게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경험할 수 있는 딱 계기가 왔는데 생각으로 싹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생각으로 안 빠져나가면 막 마음이 힘들고 곤란하고 속상하고 하겠지. 그게 싫으니까 빠져나가는데 다른 생각을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때에 그대로 있어 봐봐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분별심이 꽉 막혀야. 그래서 뭐 금강권 율급봉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밤송이가 목에 딱 걸렸는데 내가 딴 데다 정신 팔아서 아니 아픈 거 관심 안 가져야지 하면 아픈 걸 못 느껴요. 그러나 이건 여기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빠져나가느냐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도망을 안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의식적으로 도망가는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거 다 의식적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뭐 자기를 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좀 덜 괴롭고 편안해지잖아요. 뭐 전부 마음 조작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감사하게 먹어라, 만족하게 먹어라, 뭐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만족하게 먹지 않아도, 감사하게 먹지 않아도, 화나오면 화나는 그대로, 분별심이면 분별심 그대로에 꽉 막혔을 때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때에 뚫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챈다든가, 뭐, 그런 수행을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야 파도가 이런데, 이 파도가 아, 괜찮아. 저 파도가 그래도 감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도가 그대로 바다라는 안목이 언제 생기느냐고. 그 파도로 인해서 괴로워야 그게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우면 결국은 탁 분별해서 벗어나게 되세요. 그때서야 파도가 파도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파도 모양을 한 바다라는 게 저절로 탁 경험되게 되어 있어요. 도망을 안 가야 돼요. 근데 전부 도망갑니다. 심리적으로 도망을 가요. 또 그런 거 가르쳐주고 마음 편하게 일시적으로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봐야 밤송이 여기 걸려 있는데 고개 돌리고 딴데 정신 파는 것밖에 안 돼요. 언젠가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밤송이가 여기 걸려 있는데 아무리 감사하게 생각해도 밤송이는 안 내려갑니다. 아무리 만족해도 밤송이는 안 내려가요. 아무리 인정해도 밤송이는 안 내려가요.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밤송이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말이야. 이 밤송이가 해결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직면을 해야 돼요. 아파도 직면해야 이 밤송이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럼 앞으로는 이제 안 아픈데. 계속 딴데 관심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뭐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심리적인 조작으로 계속 이 아픔을 안 쳐다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심리적으로 안 빠져나가고 있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1심 법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뭐 소리를 듣는다든지, 움직인다라든지, 이걸, 실제 하는 그놈이라고 해야 하나? 사실 뭐, 육체라는 거는, 뭐 잠잘 때만 봐도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의 나는 이 느끼지 않는 이 앞에 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거는 다 분별심이라 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망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느낄 줄 아는 뭐라고 지침은 딱 하기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태로 좀 요즘에 좀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화가 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해야 하여튼 좀 열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뭐 상대편이 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없는데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어디에 담아둘 데도 없고 그거를 담아둘 일이 본래 뭐 청정한 본래의 마음인데 그런 생각이 그런 그 느낌을 받는다는 자체가 좀,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음을 지켜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또 무관심하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냥 지내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좀 열거지긴 했는데 아직도 제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려나 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래서 그냥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그냥 내 본래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본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냥 뭐라고 무관심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일부 법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세요? 네. 예, 예. 그 법문이 올라가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스님이 뭐라고 하나. 또 예. 지금 질의응답 이것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스님이 도대체 뭐 한 가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고 있나. 그게 마음에 완전히 팍 와닿지 않으면 또 듣고 반복해서 딴 거 듣지 마시고 오늘 한 것을 잘 들어보세요. 저게 무슨 말인가. 머리로 듣지 말고 이게 버부님의 마음속에 확 들어가서 그 분별심이 확 해결될 때까지 도대체 스님이 왜 이걸 그렇게 반복해서 잘 들어보라고 했나. 제 말이 믿어지신다면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하등 버부님. 선생님, 들리십니까? 네. 아, 예. 지난번 그때 스님이 애초에 둘이 없고 다름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해오면서 제게 남아있던 암의 어떤 그림자 그런 것들이 그 법문을 이렇게 제가 그날 그걸 들으면서 그래, 결국 이게 저에 하나밖에 없고 다름이 없는데 그 암이라는 게 이렇게 언뜻 이렇게 비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그 공부에 이렇게 장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며칠을 계속 제가 참고를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서 어떤 그게 나오는지. 근데 오늘 스님 법문에 이렇게 자승이 마음법을 먹고 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자승이 마음법을 먹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되새기거나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흘려보내면서 그냥 자승이 마음법을 먹고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스님이 뭐 파도가 그냥 그게 바다지 그렇게 제가 늘상 그거를 어떤 법문에서도 스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계속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웃음이 났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막혀있던 그게 수도관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던 게 이렇게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와 내가 이게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법이 쑥 들어오니까 그냥 체중이 쑥 내려가는 느낌. 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 내가 그 암의 그림자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그랬던 그게 쑥 빠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너무 예, 감사해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손짓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쑥 들어오니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쑥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할게 없으면. 예, 끝나버리더라고요. 예. 자기가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법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법무님이 아까 그렇게 다시 되새겨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지나갔는데 저절로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 그죠? 반가운 말씀이네요. 그래요. 잘 됐습니다.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다음, 승화 법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에 손대지 말라고 하지만 일단 그 감정을 느껴지면 이제 심장이 뭐 두근거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감정에 손대지 마라, 그거 하고 다릅니다, 부부님. 저는 감정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안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아니, 근데 잘 들어보세요. 감정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되면 하나의 이론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뉘앙스가 달라요. 감정에 손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일어나는 마음에서 내가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어쩌고, 요렇게 돼요. 그게 바로 손대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감정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안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달라요. 말이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파도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파도에 손을 대어야 손을 대어서 자기가 바다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그러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 드리는데. 감정에 손대지 마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뭔지. 지금 이 대목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우님의 말씀을 끊고. 거기서 법우님이 더 나아가서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게 중요해요.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법우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게 확실하게 알아듣고 해결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수백 번을 듣던 법우님과 저와의 대화를. 감정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스님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 했다고 하지?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제가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온 방식과는 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기 좀 다른 거기에서 천지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법우님이 법문을 듣는 마음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되게 돼요. 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쩌고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쩌고 이렇게 듣는 한 법은 안 들어가요. 차라리 마음에 손을 안 댄다는 아 뭐지?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 파도에 손을 대야 바다인가? 이렇게 좀 차라리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마음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벌써 그 다음 이야기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법은인 공부에. 그래서 제가 잘랐어요.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일어난 감정에 시들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그 인연에 따라 그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 싫다고 해서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 감정에 손대지 말하는 게 뭔지는 지금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서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돼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도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도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감정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차라리 왜 감정에 손을 안 대야 되는 걸까? 이게 훨씬 발전적이에요. 공부에는. 그럼 자기가 궁금하거든. 감정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의 지식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왜 감정에 손대지 말아야 될까를 이걸 한번 연구해야겠네요. 자기 마음에서 궁금하다면. 궁금해요. 왜 대지 말라고 하는지. 그렇지. 그러면 그게 궁금해야지. 어떻게 감정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뭐 이거는 그 지식 공부하고 같은 방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공부가 안 되거든. 왜 감정에 손을 안 대는 거지? 이게 궁금한 이 공부는 마음 공부야.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 왜 감정에 손을 안 대야 될까? 온갖 나쁜 감정도 올라오는데 왜 거기에 손을 안 대야 될까? 이게 차라리 의문이 가는 게 발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신 부부님. 네, 스님. 요즘 제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와라.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저녁으로 새벽으로 어지럼증이 약간씩 올 때마다 어지럽네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지켜보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있었더니 한참 있었더니 사라지고 요거를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또 잘 놓치고 한 번씩 놓치고 막 이래 하면서 요즘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해서 어지럽지 않고 그날도 잘 지나가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재미를 느낀다고나 할까 그런 게 스님한테 여쭤서 바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그렇게 하고 우선은 어지러우니까 그렇게 하고 놓고 지나가세요. 이 공부는 마음 공부는
어떤 현상을 어지러운 것을 안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놓고 지나가세요. 이거 잘 제대로 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그런 거 돌아보지 마시고 우선은 안 어지러운 데에 안 어지럽게 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고 지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도 그대로 놓고 지나가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지. 뒤돌아보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거 안 하고 지나가. 우선은 어지러우면 안 어지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좀 덜 하시다면서요. 뭐 그럼 예.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뭐. 네. 이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아니다. 불이법. 자기가 둘 마음을 둘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둘이 아니게 생겨 먹었다 이 소리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원래 진리가 그렇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둘 아니게 생겨져 있다. 자기가 둘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우주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 자기가 색을 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색이 그대로 공한 색이다. 자기가 집착을 놓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공한 집착이다. 이런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문이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미 공한 집착이다 이게 법인데 그 법이 안 들어오니까 그 법문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잣대로 그걸 재해서 공한 집착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놓아야지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놓거나 안 놓거나 원래 이미 항상 공한 집착이에요. 안 그렇게 만들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무슨 자기가 수행해서 바꾼단 말입니까? 수행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가 우리 분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수행을 안 하는 건 잘못됐고 수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인 걸로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수행을 한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 놓아버리는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수행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그런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면 다 뭐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수행을 하잖아요. 다 바꾸기 위해서 하지 뭐 바꿀 것 없으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아무도 공부 안 하지. 바꿀 것 없으면 누가 수행하겠어요? 다 바꾸기 위해서 수행하잖아요. 근데 내가 바꾸는 게 아니다. 라는 법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네가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법은. 네가 네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이 믿어지면 저절로 바른 안목이 생긴다. 파도가 파도로만 보이던 것이 저절로 바다로 보인다. 법이 믿어지면. 그러니까 계속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의응답 대화는 왜 하느냐. 자꾸 머리로 헤아려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불이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불이법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점검을 해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법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막 고생스러운 수행을 해서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고생스러운 수행을 해서 닦으면 바다로 바뀔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가 잠을 덜 자면 바다로 바뀌나요? 밥을 덜 먹으면 바다로 바뀌나요? 먹는 음식을 가리면 바다로 바뀌나요? 사는 장소가 세간에 저기 도시에서 안 살고 산 속에서 살면은 파도가 바다로 바뀔까요? 회색 옷을 입고 다니면 파도가 바다로 바뀔까요? 이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면 파도가 바다로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바다로 바뀌어요, 파도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뭔가를 어떻게 하면 파도가 바다로 바뀌겠다는 전제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파도는 바다 아닌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공부는 안목이 생기는 거다. 그게 바다로 보이는 안목. 우리 중생 눈에는 파도로만 보이니까 파도가 그대로 바다로 보이는 안목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파도가 어떤 수행을 하면 바다로 바뀌느냐고 아니잖아요. 원래 바다인데 내 눈에 파도로 보이니까 야 파도가 그대로 바다야 라는 법을 믿으면 그게 그때부터 바다로 보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이 무슨 필요하며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단순한데 자꾸 뭘 좀 새로운 내용 없나 불교 교리 좀 더 많이 들으면 공부가 더 되지 않을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파도가 교리를 많이 알면 바다로 바뀌나요? 그 타 종교에서도 그랬어요. 못 믿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못 믿는 것이 죄다. 믿어라 그랬어요. 법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법을. 못 믿으면 분별심, 자기 분별심, 자기 아르마리에서 못 벗어나거든. 그래서 이법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러니 선과 악이 생기고 그래서 못 믿으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다 라는 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하냐. 아무리 이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한 가지만 계속 틀어져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좋은 척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봤자 뭐 하냐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많이 알수록 뭐 좀 더 많이 많은 책을 보고 뭐 좀 더 그러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파도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것을 알면은 바다로 바뀌나요? 그때서야? 많은 것을 알수록 파도는 바다로 안 바뀌어요. 머리만 복잡하고 알만 생기지. 이 공부는 단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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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오로지 자기 알매에 의존하는 그거 없으면 된다. 네 알미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알고 싶어서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싶어서 좀 더 많은 것을 보면 좀 더 많은 것을 들으면 좀 더 그러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만 됩니다. 계속.
계속 점점 방이 더한 구멍으로 못 들어가니까 뚫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언제 뚫어 들어가요?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암 속에서 돌아다니느라 방법 찾고 어떻게 하면 공부가 빨리 될까 이런 방법 좀 어떻게 하면 빨리 파도가 바다로 보이겠어요? 법이 들어오면 돼요. 법은 한 문장만 하면 충분해요. 불이법 한 문장만 하면 충분해요. 한마디에도 못 알아듣는 하열한 근기를 위해서 두 마디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하열한 근기를 위해서 세 마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열하냐면 모든 말들을 다 들어야 공부에 도움이 될 줄 아는 이런 무지 몽매하고 하열한 근기란 말이야. 우리가 그 아르마리가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래봤자 한 가지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뚫어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더 많이 한번 보세요. 다 알고 싶은 욕구예요. 공부하는 데에 뭐 과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또 전부 그게 다 알고 싶은 욕구잖아요. 파도가 내 눈에 어느 날 저절로 바다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본문이 한 문장만 들어가면 근데 한 문장에 집중 안 하고 여러 내용에 자꾸 분산이 되니까 한 문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문장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 한 문장 속에 불의가 들이 있거든. 불의법. 네, 마지막으로 청정 법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오늘 저녁은 선생님 본문 들으면서 시원하고 편안하고 내가 할 게 없는데 내가 손댈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입도 더 편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고 아까 부모님 그 번지 좀 뛰어내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뛰어내려지는 거, 뛰어내려지지만 믿음 있는 거, 안전한 거, 튼튼하게 거기 내 그 밧줄로 딱 그 완전하게 그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저로 뛰어내리지도 그게 그냥 뛰어내려도 그냥 안전하다는 그런 그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파도가 아직 바다로 보이진 않지만은 그 믿음은 스님 말씀은 스님 법문은 확실하게 믿음은 갑니다. 믿음은 가는데 그래도 또 생각해 보면 그 분불 속으로 들어가면 또 화낼 때 막 화가 나고 그게 파도로 안 보이고 짜증 날 때 짜증 나는 거 그 이상하게 보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 그게 파도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게 아마 바다라는 그런 믿음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 바다로 보지 못해도 언젠가는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선생님도 없고 그냥 그럴 때는 어째서 이 온갖이라는 마음이 그대로 바다일까 그렇게 궁금한 게 필요합니다. 어째서 그래? 그래서 그렇지. 네, 약간 궁금합니다. 궁금하긴. 뭔가 이것도 궁금해지죠. 뭔가 깊은 그 뜻이 있다, 깊이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이죠. 하는 거 해로워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기가 궁금한 궁금한 거지. 그럼 뭐 다 분별이지 뭐. 자기가 궁금한 건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이 바다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들끓는 마음이 그대로 불성이지? 어떻게 해서 그렇지? 진심에서 궁금해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해요. 그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우리는 네. 자기가 진짜로 궁금하잖아요. 그럼 다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궁금하고 머리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그대로
뭐 이것이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이게 그대로 요게 바로 진리인지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닌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네. 사실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궁금합니다. 놉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야 자기한테서 진짜 해결이 탁 터져버린다. 진짜 그런 암흑이 딱 생겨버린다. 머리에서 이해한 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어째서 그렇지? 요. 어째서 그렇지? 마음속에서. 이게 어째 그럴까? 정말 궁금하다 이런 마음. 그게 보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진심에서 궁금한 거. 궁금한 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가 다 됐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이대로가 진리일까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있는 게 그대로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아파라 있는데 뭐라든가 뭐든지 간에 자기가 궁금한 거 뭐든지 자기가 궁금한 게 중요해요. 남 따라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각자 지 마음에서 궁금해야 그게 터지지. 남이 저거 궁금해 하니까 나도 궁금해야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어찌 안 궁금할 수가 있어요? 공부가 되지 않는 이상. 머리로 해결한 거는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해한 것은 전부 망상으로 해결한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한테서 터져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속에서 궁금해야 돼요. 저게 어째 저렇지? 이게 궁금한 거지. 대의증이라는 게 그 뭐 간화선 할 때에 대의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억지로 궁금해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뭐든 간에 아무튼 뭐든 간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지? 요 마음이 싹 나오는 그거 그게 의증이라고 의증. 옛날에 저도 뭐 무슨 뭐 참선할 때 뭐 대의증 이렇게 뭘 의심하라 그러는데 뭐 우리 왜 세속에서는 의심한다고 하면 좀 그 좀 그 좀 누군가를 의심하는 이런 좀 뭘 의심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억지로 이 먹고 이게 됩니까? 잊어버리지 자꾸 자기 궁금하지도 않은데 차라리 궁금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해서 아 그때부터 진짜 내가 뭔지 이게 뭐야? 그 사람 마음에서 궁금함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지. 그냥 놓치지 말고 앉아서 궁금해해. 과연 사람 마음이 안 놓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놓치지나 벌써 그게 놓친다는 전제를 깔고 안 놓친다는 게 있는 건데 상대적이어서 안 놓친다는 건 불가능하고 또 내 마음에서 별로 안 궁금한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숙제처럼 들고 있어요. 이 안 돼.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내 마음이 동해야 뭘 하지. 안 그러면 억지로 하게 되잖아. 억지로 하는 게 내 마음을 움직이나? 안 움직이지. 마음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던가요? 자기 마음에서 쓱 일어날 때 움직이지. 안 그러면 의무적인 게 의무적으로 했을 때에 마음에서 탁 터질까요? 진심에서는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억지로 안 놓치고 들고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안 나오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제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 보세요. 서울 부산도 아 스님 얼마 안 됩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이러지. 자기가 싫어 보세요. 경기도 안에서도 아유 스님 멀어서 못 갑니다 이러죠. 세상이 다 안 그렇던가요? 자기가 좋아 보세요. 아무리 비싸도 아이 그 정도야 낼 수 있지 이러지. 자기가 싫으면은 아우 돈이 없어서 요즘은 이러지. 안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나야 뭐든지 탁 덤벼들어서 하게 되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은 그거 같이 하기 싫은 게 없어. 나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을 때인데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게 정말 귀찮고 하기 싫어서 이놈의 학교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서 좋겠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되니까 저는 의무적인 걸 참 싫어했거든요. 해야 돼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더 많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해야 돼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그래 보세요. 신나서 하지. 저 애들 며칠간 지도해봤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살려내니까 마음이 살아나게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스님 우리 공부해요. 이제 공부해요. 공부는 언제 해요.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요. 진짜로 그랬다니요. 걔들이 이제 많이 컸겠네. 노는 거 재미없다고 공부하자고. 마음이 살아나는 공부를 했거든. 하루 종일. 그게 자기가 진짜 좋은 거야. 자기가 막 살아나니까 막 땅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은 이 애들이 자기가 막 다 살아나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걔들이. 이게 살려줘서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끔 이끌어주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학교 가지 말라고 해도 돼요. 가요. 자기가 좋아서. 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참 좋을 건데. 일도 마찬가지고. 일도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월요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키고 사회를 잘 운영하면 그런 게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네. 그래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하면은요, 그게 재밌거든요. 일로 생각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공부하는 게 저는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전 그랬으면 안 했어요. 내가 궁금하니까. 그 누가 말려도 나는 이게 관심이 가고 궁금하니까. 나는 이게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좋은 게 더 크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공부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힘이 안 들어서 그랬겠어요? 그거를 자기가 좋은 거 하면 힘든 게 힘들게 안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호기심이 가고 자기가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면은 자기가 좋아서 하잖아. 그러면 누구나가 다 굽이굽이를 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별 시행착오를 하겠지 당연히.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언제나 공부가 될까 이게 아니라 법에서 이런데 이건 어찌 이게 이렇지? 그냥 그거 그렇게 공부만 하게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남들은 되는데 나는 어느 만큼 왔을까? 언제나 될까? 이러면 그 따위 것들에 별로 관심이 안 간다니까. 공부가 슬슬 잘 돼서 관심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재미가 있으면.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몇 시간씩 그렇게 다 앉아서 법문을 하시고 스님 목도 아플 건데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힘드시겠어요. 뭐 하는데 그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글쎄요, 저는 법회하는 시간이 항상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여지까지. 옛날서부터 원래 법회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밥안 먹고도 막 했어요, 몇 시간씩.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작은 이제 지역별로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밥안 먹어도 된다고. 왜냐하면 점심 때가 됐는데 그게 길어지니까. 아, 공양 시간 됐는데 이제 가셔야 되지 않아요? 안 시작하세요? 이러면 밥안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막 신이 나서 그냥 막 하니까 그렇게 하나로 돌아가니까 몇 시간씩 할몇 시간 저절로 지나가는 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걸 즐길 수 자기가 좋으면 즐길 수 있어지거든. 일을 해도 예를 들어 음식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 새로운 그 창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연구를 해가면서 이걸 이렇게 썰까? 조금 더 익힐까? 덜 익힐까? 요 양념을 조금 넣으면 어떤 맛이 나올까? 재밌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잘 연구해서 만들어내면은 맛이 있게 마련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솜씨가 없고 경험이 없어도 잘 연구해서 만들면 맛이 있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옷을 만들어도 그렇고 집을 지어도 그렇고 그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지은 집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뭐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다 아주 아주 만족스럽고 즐거운 일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공부도 공부라고 하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천년에 이 공부가 끝날까? 언제 끝날까요? 그 공부라고 하지 말고 하면 할수록 재밌잖아요. 결과가 탁 바로바로 나오니까. 물론 굽이굽이 치고 힘들지 뭐 누구는 안 그랬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고 관심 있고 재미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고 돌다가도 그러니까 그 재미는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뭔가 결과를 얻는 재미도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재미라고 할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 무엇하고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걸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자기 마음에 궁금한 게, 스님이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왜 저렇지? 저게 어떻게 저럴까? 마음에서 궁금한 거 관심 있으면 궁금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마음에서 진짜로 터질 수 있다 이거야.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퇴원하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